다이어트의 첫 걸음은 바로 식단. 양배추 하나 주시겠어요? 이거랑 같이. 예. 예. 비만을 부르는 뚱보균 퇴치에는 장 건강에 좋은 채소가 제격. 고구마와 양배추로 장복이 스타트. 여기에 방울토마토까지. 뚱보균이 죄다 달아나겠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 뜻밖의 난관에 봉착한 경남시. 시장하면 그야말로 먹거리의 천국. 다이어트 첫날인 오늘, 경남시는 과연 유혹을 떨칠 수 있을까요? 꽈배기 이거 세 개 주세요. 꽈배기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의지. 한입 가득 꽈배기를 베어무는 경남시. 한번 폭주한 식욕은 핫도그 먹방으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다이어트 실패. 시장에 온 게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경남씨. 발걸음을 때려다가도 다시 짐을 내려놓는데요. 그리 무겁지 않은 짐인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떼기가 힘겨워 보이는 모습. 온몸 구석구석을 주무르는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살이 찐 뒤로 몸이 자꾸 부어서요. 손이랑 발이랑 온몸이 여기저기가 자꾸 붓네요. 그러면서 꾸준히 하던 운동도 줄이게 됐어요. 또 어찌나 입맛도 당기던지 5년 사이에 18kg나 찐 거 있죠? 제가 원래 5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제는 77 사이즈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비만을 기억하는 뚱보균이 부른 요요의 굴레. 그녀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짧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경남 씨. 살이 찐 뒤로 피로가 심해졌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녀가 찾는 게 있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더욱 자주 찾게 돼 이제는 냉장고에 늘 구비하고 있다는 이것. 바로 레모네이드인데요. 아까 군것질을 그렇게 하고도 또 음료수를 드시는 건가요? 비타민이 피로 회복에 좋다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해 아이스크림 대신 선택했다는 레모네이드. 하지만 레모네이드 역시 한 잔당 각설탕 14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다는 사실. 먹고 싶은 건 먹어줘야 하는 그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살 빼겠다고 무리하게 먹는 양을 줄이면 더더욱 여유가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다이어트를 시작한 만큼 식사는 건강하게. 무엇보다 비만을 기억하는 뚱보균을 퇴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건강한 식단인 고구마는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줄 텐데요. 여기에 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와 방울토마토 샐러드까지.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단만큼은 뚱보균 퇴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경남씨. 오늘의 메뉴 완성입니다. 이제 드시려나 싶던 그때. 어라, 냉장고에서 케첩과 마요네즈를 꺼낸 경남씨. 건강한 식단 위에 인정사정 없이 소스를 뿌리는데요. 소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이래야 맛있지? 표정은 한결 밝아졌지만 다이어트와는 한 발자국 멀어진 상황. 식욕을 도두는 나트륨으로 꽉 찬 경남 씨의 식사. 그녀가 오늘 하루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살펴봤는데요. 꽈배기와 핫도그 722칼로리, 레모네이드 150칼로리. 거기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은 고구마와 소스 범벅 샐러드까지 합치면 무려 총 1272칼로리입니다.